건가요? 화끈한 찜질러, 추위와 피로를 한 번에 싹 녹여버리세요. 이제 겨울이 돼서 이제 흰 눈이 내리면 깨끗해 보여서 좋기는 좋지만 그 자연의 푸르름을 우리가 볼 수 없어서 조금 삭막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허브로 우리 몸을 찜질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정보입니다. 그 체질에 맞게 호흡기, 뭐 면역력, 피로 자기 몸에 맞게 골라서 건초 찜질을 할 수 있다는 게 좋고 사실 이렇게 멀리 가기 조금 귀찮은 분들은 집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로마 오일을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려서 반신욕 하면 또 땀이 그렇게 줄줄줄줄 나면서 딱 이제 컨디션 좋아지게 느껴지잖아요. 네. 이게 피로 풀기에는 반신욕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. 아,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이렇게 겨울바다 가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자 좀 자주 가곤 했는데 추워가지고 도도도도 떨고 그러고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바다가 쫙 보이는 그 찜질방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. 오. 네, 혼자 갈 거면 여기도 좋을 것 같아요. 어디요? 한옥으로 만든 찜질방. 조용하니 생각하기도 좋고. 꼭 혼자 가야 돼요? 네. 좋은 사람과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저희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. 생생정보통 플러스!